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45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사야서 45장에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사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고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와 그 모친 만단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친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미디아를 정복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메대죠.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 바사 이 제국을 만듭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래서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이 고레스가 얼마나 그 맹위를 떨쳤냐면은 13 나라를 정복하게 돼요. 그 중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절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이 열왕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 그냥 이 모든 나라들이 우죽순처럼 다 기가 죽 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 모두가 항복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예.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의 기름 받은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이 사명을 구속하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이 고레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고레스 왕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제 나라들을 막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바벨론이 이 메대 바사 이 제국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 를 왜 그렇게 세우게 됐느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게 하려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이 사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너희 땅으로 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이 보석,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주어서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포로를 귀환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내기만 해도 다행인데 막 모든 걸 발발이 다 싸가지고 다 그냥 줘가면서 야 성전 건축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지금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70여 년 전에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서 45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네 왕대를 걸쳐서 약 50년에서 60년 정도를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사실은 참 그 앞으로 되어질 100년도 훨씬 후에 일들을 쫙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니 땔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나무 쪼가기를 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레스와 같이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지금 뭐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하다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이 또 바벨론이 굉장히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레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들을 전부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미국에 지금 정말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트럼프가 지금은 이렇게 고레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데 사실 뭐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이 미국 대사관을 에루살렘으로 옮기고 에루살렘이 진짜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정치인들은 감히 그렇게 행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트럼프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같아요.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사람들 얘기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동성 결혼 합법화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이 많이 이렇게 벗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잡혀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사실을 참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가라. 그래서 그때 이 고레스가 에루살렘으로 이 포로된 사람들을 다 보내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눌려 지냈던 그들 가운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바벨론에 그런 대로 그냥 자리를 잡고 그냥 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보내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일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필요로 하면 뭔들 못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앞으로 170년 이후에 될 그 일들을 아주 그냥 자상하게 참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도 넉넉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했을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접받고 대우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한테 바르게 살라고, 다시 제대로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자기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뚫어 하면서 정말 놀랍잖아요. 바로 우리의 현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축복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보기 전에 이미 이런 역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우리들 자신들이 삶을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주님은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은 지금 바울은 하나 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대로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독특한 사역들을 다 주신 거예요. 예. 받지 아니한 분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지금 받은 거예요. 예. 예.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받았다니까요. 예,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은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들을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각 사람에게 주시고 그 각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이 성장되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느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자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본인들의 그 독특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봉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봉사하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사실 예, 처음에 이렇게 그 예수 믿고 신앙이 어릴 때는 참 봉사하는 것이 예, 쉽지 않아요. 예. 또 그리고 금방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심스러울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면 이 봉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예. 뭐든지 예, 일을 맡겨도 그 맡겨진 일들을 예,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 하고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봉사를 안 됩니다. 봉사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일을 하려 함이라 그러죠. 봉사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예. 그냥 교회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예, 섬기고 싶어요. 기도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때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유, 자기가 무슨 아주 그냥 무슨 대단한 사람 같이 그 직분을 왜 받았어? 직분은 직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이 현차는 거예요. 그냥 뭐 남들 직분 받으니까 그럼 나도 받아야지 그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애기야 애기. 예. 신앙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지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뭐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 해야 될 일 안 할 일 이런 것들이 저절로 구별이 되고요 분별이 되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도와준 그 도와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분별을 하긴 해야지. 예, 이분한테 얘기하면은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봉사를 시키면 안 돼. 근데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충만한 것 같거든. 그래서 하시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나한테 이런 거 시킨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영적인 이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게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나한테 하나님 이런 일 누가 세상 사람한테 누가 이런 일 시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을만하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시면 아하, 내가 아직도 내가 신앙이 참 부족하구나. 그 그냥 그렇게 느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봉사가 그냥 하는 게 그냥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돼. 예. 아직 나는 어리구나. 예. 그러니까 자꾸 성장해 가야죠.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을 자꾸 봉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너무 미숙하니까 이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자꾸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성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고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벌써 분별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럼 그건 제가 해야죠. 아, 아멘. 아, 제가 해야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일이 되는데 이 신앙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왜 그렇게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신앙의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인격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항상 교회는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계속 우리의 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지면 14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14절 네, 나왔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웬만한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든든하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자꾸 귀가 얇은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에 또 들은, 어 그렇구나, 어머머머, 그래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도대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시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할렐루야.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요 지금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이 절대 머무르면 안 돼요. 예. 뭐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신앙이 이 정도면 no. 계속 성장해 가야 돼. 계속. 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신앙이 성장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김충근 장로님 같은 분 대학 교수지만은 예?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 이상으로 메시지하고 말씀 전하고 다니고 계속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 보면요 예? 그냥 평신도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은 그만큼 사역이 자꾸 넓혀지게 돼 있어요.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 집사님이라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역이 은사가 계속 확대된다니까요. 그러나 목사님이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라니까. 예. 침체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저도 계속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은사 주세요. 더 성령 충만 주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계속 성장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내가 매일 새벽 제단 쌓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맨 앞에 앉아서요 계속 오늘 이 말씀도 새벽에 또 큐티했죠. 예, 바이블 타임 가지고. 그리고 또 예, 오늘 우리 송정호 목사님이 아침에 예, 월드프레스센터에서는 말씀 전했으니까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자리 새벽에 한 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계속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것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이 말씀으로 젖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영의 양식을 먹고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그냥 갑자기 안수 받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로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집사만도 못한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집사님이라도 계속 성장하면 목사님보다 더한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자, 목사, 교사 이러한 교회 직분들을 줬냐? 이런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런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 성도들을 계속 신앙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도와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저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 또 우리 그룹장님들, 목자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신앙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 풍주에도 요동하지 않냐고 딱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딱 든든하게 딱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성도가 신앙이 성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신앙 성장하는 걸 저해하고 있는지, 나는 또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나는 정말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인지, 나는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바로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분별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이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은혜 받을 구절은 이사야서 4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을 하겠다, 이 구원회로 초대를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그랬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모든 땅끝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로 보면 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다, 유대인들만 다 선택받고 구원받는 줄 아는데, 이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45장 21절 시작.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앞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집안을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만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말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45장에 계속 나오고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 믿습니까? 우리는 아주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냥 예? 세뇌 교육 받듯이 그냥 딱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셔야 돼. 아 주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입술로 그냥 립서비스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고백이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조금 뭔가 나지잖아요. 뭔가 좀 살만하고 형편이 괜찮고 예? 뭐 건강하고 뭐 그렇게 아쉬울 것도 그러면 참 이상해요.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간절하던 마음이 어느 사이에 그냥 허지부지 돼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육신적으로 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막 감동적이고 막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설계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새벽에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각이 안 되면 몸부림칩니다. 예.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 말씀이 그냥 이 마음에 탁 이 말씀이 감각돼야 돼. 이거 딱딱 느낌이 주여 이 말씀이 예? 이거 안 되면 주님 내가 또 강팍해졌나? 내 마음이 이게 교만해졌나? 내 마음이 이게 높아졌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 감각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된다면 이거, 나 이거 큰 문제다. 이런 것을 항상 점검해요. 항상 점검합니다. 예? 내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은 이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요. 너무 완악해요. 너무 강박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자기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예? 나라 다 망했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로 상담하면서 목사님 내가 구원의 그 귀함을
내가 너무 경솔하게 생각해. 아,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이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축복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도요, 구원의 귀중함을 그냥 너무 간과하게 지나.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큰 겁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 근데 1850년 1월 달입니다. 추운 겨울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한 14명, 15명 정도 모였는데, 예? 목사님이 너무 이 눈보라가 쳐서 그런지 그날 목사님이 못 나온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45장 21절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전하다가 그 스펄전은 그때 한 18살 정도 된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낯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펄전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젊은이 당신은 참 매우 비참하게 보이는군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일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비참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순종한다면은 당신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왔다. 저희 목사님 아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바라만 봐. 바라만 봐. 바라만 보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복음으로 그를 그 심령을 강타한 거예요. 저절로 손을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그의 인생에.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정말 위대한 설교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보면 거기에 문둥병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문둥병자 예수께 와서 꿇어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카라스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암병 환자 그 육체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대에서 수용해서 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겠어요. 바로 그런 이 불안과 절망과 수치와 원한, 저주를 안고 사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격리 수용되어 있는 이 고독한 사람, 관계가 단절됐던 곳에서 건져주셨어요.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던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믿습니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 믿어야 돼요. 네? 우리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적 궁핍에서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가난에서 건져주셨다.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주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고통과 번민과 좌절에서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번민하고 실망, 좌절 이런 것들로 막 마음이 괴로운 분들, 주님이 이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니.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 여호와밖에 없느니라. 바로 그분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우리 주님이 영과 혼과 육에 우리의 모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에서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